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화재 경보기는 화재를 감지했을 때 경보음을 울리며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는데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화재 안전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 경기도 용인 서부소방서가 청각장애인 가정을 찾아 밝은 불빛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시각경보 기능이 추가된 감지기를 무상 보급했습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화재 경보기, 소리로부터 위험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 기능이 내장된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시각경보형 화재감지기는 1초에 3회 이상 발광하는 밝은 LED 전멸등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림으로써 청각장애인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지난 10월 한 달간 용인시 청각장애인 거주가정의 신청을 받아 시각경보기능이 내장된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보급 설치했습니다. 지원 물품은 두 가지로 주택용 시각경보형 화재경보기 장치와 에어로졸식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는 무겁지 않아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청각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해 설치와 설명으로 화재 예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치하려면 되게 어려웠을 텐데 설명도 잘 해주시고 직접 설치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밤중에 깊이 잠들었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설치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화재 경보기 배부를 통해 장애 유형에 차별 없이 모두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소외받는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평등한, 동등한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안전 문화를 전파시켜줄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